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에 한번 출연했었죠.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아, 나중에 제 영상 중에서 사실은 제일 대박인 영상은 뭐냐면 긍정 대마왕이라는데 옛날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초창기 영상인데 그거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이 친구하고 찍고 있는데 이름은 최창선. 네, 여기 18년 차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찍을 거냐면요. 한국 솔로남들, 한국의 이제 우리 노총각들, 이제 여기에 오면, 아니면 우리 결혼 못한 총각들, 여기 베트남에 오면은 짝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거 이런 거 아니니까 또 팩트 체크, 뭐 팩트 폭격기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좀 뭐죠, 좋은 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얘기들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자꾸 처음 시작도 안 했는데. 팩트 폭격기 맞잖아. 아니야. 아니 그럼 당연하게 그 사람이 진실돼야지 그러면. 진실된 거야. 오케이. 진실된 얘기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자,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여기 오면 짝을 찾기 쉽다? 아니다? 본인 생각하기. 아니 근데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뭐 장르가 뭐야? 뭐 액션은 아니겠고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생생정보통 뭐 아니면 뭐 예능 뭐 이런 장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야. 형 보면 칼라가 우리 난 다큐밖에 안 돼. 어? 난 다큐밖에 안 다큐? 돼. 난 다큐밖에 성격 뭐 이런 캐릭터가 다큐밖에 안 되는데. 아 나는 인생이 코미디인데. 네 예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능으로 한번 해봐봐. 아니 이거 뭐 저번에도 내가 뭐 보니까 뭐 웃자고 뭐 한 얘기를 가지고 말이야. 죽자고 뭐 달게 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인생이 그러신 거고 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뭐 그래도 내가 뭐 사실은 나도 알지 호불호가 조금 강한 스타일이지만. 그렇지. 네 호불호 여기 인생 살면서도 단학 내에서도 호불호가 강하잖아. 너는 엄청 강하지. 그렇지. 너를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 뭐, 자주 만나는데. 아 나는 항상 먹는 것만 먹어. 그래. 나는 사실 뭐 맛집을 찾지도 않아. 항상 가던 데만 가고 댕기던 데만 댕기고. 오케이. 동생 자체가 뭐 오래 살았다고 하면 길도 잘 몰라. 어디 뭐 댕기는 데만 댕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핵심에서 벗어내지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련된 거 좀 얘기해줘. 뭐 베트남 남자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짝을 찾기 쉽다 어렵다 남자 입장에서. 그거 뭐 솔직히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 내가 어디 가서 맥히냐 안 맥히냐는 본인 자신이 더 잘 알아. 근데 솔직히 이런 기대하고 있거든. 나 여기서 한국에서는 사실 좀 연애가 좀 어려워. 잘 안 돼. 그런데 베트남 오면 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 아 좀 색다르잖아. 일단 한국인 버프가 있지. 니는 이제 약간 가능성이 더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지. 더 있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인 버프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 버프. 딴 데서 살았으니까. 뭐 당연하게 한국에도 지금 베트남 안 와보신 분이 더 많아. 그렇지. 여기는 당연하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지. 한국에 가려면은 뭐 한국 사람 무비자로 오지만 여기는 비자도 필요하고 뭐 이래저래 복잡하잖아요. 근데 관광으로 가면 사실 요즘은 이제 편해졌어. 그래도 한국을 잘 모르니까 드라마 보고 뭐 이랬으니까 뭐 외국 단 여행을 하는 사람이 한국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지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많잖아. 일단 레어 아이템이니까. 아이템 자체가 그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한국이 선진국이잖아. 그런 것도 있지. 또 돈 많은 게 좀 좌우하나? 아니 그러면 뭐 돈은 돈 많은 사람한테도 돈은 좋아.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도 솔직히 돈 많으면 연애 잘 돼. 그거는 뭐 100%야. 이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저기 아무 차 있잖아 경차 타고 온 거하고 그지 벤츠나 BMW 타고 온 거하고 사람이 달라 보여. 여자 입장이 있잖아. 내가 여자가 안 돼봤지만 사실 그런 게 있어 한국에. 아니 그러지. 아니 솔직히 나도 결혼 뭐 해가지고 뭐 있지만 뭐 이래저래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 싸울 일이 많지. 근데 솔직히 돈 없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제일 많이 싸워. 그렇잖아. 예, 근데 뭐 남편이든 아니면 내 배우자가 조금 여건이 좋아서 경제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는 뭐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야. 누구는 그게 전부야.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
사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것만 해결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많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외국인 법표는 있다고 봐. 그렇지. 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거야. 너를 보면서 사실 너 와이프 이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정도 얼굴에 이쁜 와이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용기를 가지실 분 많아. 솔직히 한국에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어떻다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게 한국에서 나가면 한국에서는 이래 이게 좀 잘생긴 이런 그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넌 잘생긴 축에 우리 못 마누라 카더라. 우리 마누라가 야 오빠 뭐가 좋아가지고 그래 뭐 이래 같이 이렇게 저 하고 했을까 이러니까 일본이 잘생긴 거 얼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리고 이거 뭐야 성격은 나중이더라고. 잘생긴 것 때문에. 일단 일본 잘생긴 피지컬 것 일단 피지컬적인 거. 키는 크지. 여기 애들 비하면 여기 애들 뭐, 키 솔직히 70 넘으면 키 크다고 생각하잖아. 뭐 그렇지. 네 키 몇이야 지금? 아 그런 거 외모로 80 안 되면 뭐 루저지 뭐. 그래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170 넘고 180 안 돼요. 자, 뭐 어디 가다 좀 키작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당연하게 뭐 헌출하더라고. 아니 헌칠하게 아 지금은 요즘 애들도 잘 먹어가지고 아이코 큰 애들 되지 저 아는 형이랑 무장 갔는데 아들이 뭐 커 막 꼴대를 막 잡아제끼고 이러더라고. 어우 요즘에는 난제된 기분이야. 아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처가 다 결혼하고 나서는 뭐 그런 소리 하더라. 뭐 오빠 솔직히 뭐 인물 때문에 결혼할 때 뭐 솔직히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결혼했지 뭐 아유 내가 속아서 결혼했지 뭐 내가 미쳤지 뭐 뭐 이런 소리를 해 요즘. 뭐 아이 싫으면 가라고 뭐 이런 뭐 이제 애도 있는데 가라고 좀 힘들잖아.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 한국에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 그지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좀 쉬워. 한국보다는 쉬워. 한국에서 돈 없어서 연애 못하지만 근데 이게 돈의 기준 자체도 조금 틀리잖아. 솔직히 돈 있다 없다의 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네 생각에 어느 정도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 있으면 결혼 가능하고 뭐 화롭게 하면은 한두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 결혼식 비용? 응 결혼식 비용. 결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여기 와서 그냥 결혼하는 거 어느 정도면 결혼할 수 있지. 최근에 영어도 결혼했잖아 주연이. 몰라 나는 그때 내가 한국에서 아 비자 때문에 뭐 이래저래 결혼식도 못 와봤지. 여기 얼마 정도 네 오래 있었잖아. 그러면 아니 뭐 그냥 뭐 결혼식 뭐 그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다르지. 아, 집에다가 뭐 좀 물 떠다놓고 뭐 그냥 야, 그런 거 말고 일단 그 전통 결혼도 하고 여기 일반 결혼식장에서도 결혼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든다 네가 생각하기에 호화롭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끝도 없으니까 결혼식 거의 돈 안 들어. 거의 안 들지. 거의 축의금으로 다 충당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자 남자가 뭐 구태여 뭐 집을 뭐 해가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고 없잖아. 여자가 뭐 혼수를 해간다 그런 개념도 없어. 없지. 그렇지. 그리고 뭐 결혼한다고 뭐 패배 뭐 이런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없어. 아 우리 약간은 예물은 하잖아 그래도 남자가. 안 해. 예물 안 해? 안 해. 그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말은 많은 거지. 그런 것도 없어. 아 우리 처는 아니 지 수저도 안 챙겨왔어 결혼할 때. 그래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그거로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딱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뭐 이런 거 어느 정도면 가능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똥돈이더라고. 그냥 받고 쓰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물론 준 거지만 그런 거지. 주워서 쌓아놓은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식 비용이다 이러면은 결혼식장에서 예식장에서 이렇게 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 그치? 집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뭐 나도 누나가 셋이라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고생 많으시더라고. 여긴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아예 개념이 다른 거야.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하면은 이래저래 뭐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서 이제 결혼 비용이다 그런 게 결혼식 비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그러니까 할 수? 1,000만 원이면 또 떡이지 뭐 500명 누르면은 500명인 명분에 그 이제 축의금이 모이니까 그 행사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있어야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긴 그런 것조차도 별로 없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꿈 아직은 좀 어?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 그냥 뭐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뭐 같이 이제 출발하는 거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 뭐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냥 뭐 월세방 어디 저 사글세 어디 얻어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도난스 위에다가 그냥 이불 매체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 사는 거지. 그 뭐 있었나? 어? 우리 어머니도 뭐 까마 타고 뭐 우리 아버지 말 타고 뭐 결혼하셨다 하시더라고 전에서. 근데 일단 그게 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조금 아니 그게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맞다고 봐. 오케이.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맞지. 실실반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냥 가야 되니까 사람을 한꺼번에 몇백 명씩 뭐 모아가지고 뭐 한 끼 식사 주려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의금 내고 뭐 품앗이 비슷한 개념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내배 뭐 좀 그래 해가지고 뭐 어? 부모님이 뭐 이제 여유가 된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월세를 뭐 두 달치 석살치 내주든지 두 달치 하세야지 뭐. 아유. 자 만약에 이제 그걸 기대하고 실제로 오시는 분이 있어. 올라고 하는 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아. 온다면 근데 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실제로 온다면 뭐부터 해야 돼? 왔다 그럼 뭐부터 안 해야 돼? 나 뭐부터 해야 돼?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막막하니까 막막하니까 뭐 저 뭐 뭐고 그 그런 거 있잖아. 저게 뭐 알선업체? 알선업체 뭐 통해가지고 오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짧게 오는 거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기 오시려고 그래. 여기 왔어. 여기 오면서 장기간 체류를 할 수 있어. 뭐부터 해야 돼? 한 뭐 한 달이나 뭐 6개월 이렇게 체류를 할 수 있다면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을 때 먼저 이제 기반을 다져놔야지. 그렇지. 기반을 다지고 한국에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많잖아 한국에. 뭐가 많아? 아마 뭐 두세 집 끊어서 한 커플은 있어 요즘에. 한 백 커플 많지. 시골에는 그 10명 중에 한 커플이 그렇다. 혼자 뭐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친인척 있고 뭐 지인들 있고 뭐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한 백 커플이 누군가는 있어. 있지. 그럼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야지. 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아예 오는 게 그 낫다. 커플이 잘 산다. 아 그 저 아 뭐 여자분이 뭐 괜찮더라. 어 괜찮다. 아, 성격도 좋고 뭐 그렇다가 사더라. 소문이 뭐 부부싸움도 없고 잘 산대.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소개를 받아야지. 아, 무턱대고 여와가지고 뭘 한다고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뭐 얼굴만 보고 진짜 뭐 알몸은 뭐 그런 거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많고 솔직히 그거는 매매혼이고 여기 와서 아니 매매혼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한국 분들이 잘 못하니까 SNS로 여자들을 이래 찾아. 그러면 완전 실패할 확률 높잖아. 내가 보기엔 완전 90% 이상 실패야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맞지? SNS로 찾으면 안 되지.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걸 잘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에이 그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요즘은 조금 보편화 됐으니까 이 주위에 이제 잘 살고 있는 한백커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 그래. 알아가지고 한 달에 건너서 소개받거나 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받는 게 낫지. 그렇지. 괜히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SNS 찾고 주위에 연결되고 그럼 아니 뭐 그런 게 있잖아. 소개시켜주면 뭐 아무리 뭐 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소개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렇게 조금 뭔가 보험은 들고 와야지. 여 와가지고 뭐 알 수 없지 뭐 이런 비슷하게 뭐 한다고 뭐 이래 그런 거. 네 사실 여기도 뭐 내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촌에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딸 어떻게 이렇게 뭐 시집 어떻게 뭐 보내가지고 팔자 고칠라는 저 아직 아, 시골에 있지 그런 아직 맞아 깡촌 있어. 깡촌에는 그래. 있지 깡촌에 있더라고. 재산이거든. 왜냐 옆집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야. 자기도 그렇지. 자기도 그럴 수 있을까? 어, 여기 뭐 보내놨는데 딸내미가 이거 뭐 달마다 뭐 보내고 뭐 집에 뭐 돈 보내고 하니까 이래 있으면은 집 안에 대소사 있으면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뭐 하니까 아이 괜찮아 보여. 뭐 우리 딸내미도 뭐 그 집 딸내미에 비해서 뭐 떨어진 게 없거든.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긴 있다. 맞아. 자, 그 마지막 질문. 자, 이 네가 지금 한백 커플이잖아. 그렇지. 네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거 뭐 그 누굴 대표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네가 이제 다시 총각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한다면 네 한국 여성을 하고 만나고 싶어? 베트남 여성 만나고 싶어? 네 여기도 알고 한국도 알잖아. 그럼 네가 다시 한번 선택권을 준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 여성? 베트남 여성? 네 선택 뭐 두 개
두 개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 어려운데. 한국 여자랑 한번 해봐야지. 지금 베트남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 아, 한국 여자. 아니, 안 했다면 아예. 아니, 그런 거 있어.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얘긴데. 안 가본 길을 한 가보고 싶은 그런 거. 아, 그런 거지.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그런 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침에도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좀 미안하지.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뭐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뭐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뭐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효자다. 뭐 효자는 아니고 뭐 팩트야 사실은. 아니 그리고 뭐 자식 키우면서 나도 뭐 우리 딸내미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바라는 거 없는데도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래 벌써 아마 집에 안 가지고 벌써 하고 1년 반이면 무슨 하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 보니까 이렇게 불효하는 것 같아요. 해외 나와 있는 거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그게 제일 안 됐지. 근데 와이프 한국말도 그 정도면 잘하고 또 한국 음식도 잘하잖아. 잘해. 김치도 잘하고. 그때 김치 담아준 거 진짜 맛있더라. 뭐 곧장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잖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